훨씬 정교하다. 그지? 네. 뭔가 진짜 정교하게 설계한 건축물 같아. 우리가 그 또니나보는 또 다르지? 네. 또니나보다 더 정교한 형태. 와. 또니나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네. 또니나보다 좀 더 매끄러운. 매끄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서 마감하고. 아, 너무 지금 또 한 번 경이롭다 진짜. 아, 이런 걸 지었다니 참. 와. 훨씬 정교하다. 그지? 네. 야, 규모가 대단하지? 와. 진짜 또니나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예, 예. 너무 정교하지. 예, 예. 근데 이제 또니나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 여기하고. 이건 내부로 이렇게 쭉. 또니나는 오를 수 있었고 여기는 못 오른다는 게 이제 다른 것이지. 그렇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지. 여기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올라가 보고 싶긴 하다. 그치? 네. 봐봐. 근데 계단 거기만큼은 가파르진 않다? 네. 와. 아, 이거 봐봐. 손 봐봐. 곡선이 좀 살아있게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리는 게 좀 계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차곡차곡. 어떻게 이렇게 지었지? 아니, 어떻게 그거를 깎았지? 저 계단을? 그치, 그치. 네. 저게 쌓기가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돼 있네. 또니나의 업그레이드 버전. 진짜 잘 지었지. 네. 와. 아, 이거 봐봐. 맞다. 그거 얘기해 줘야 돼. 난쟁이가 하루 만에 지었다. 그 설화가 있는 그런 피라미드야. 이 피라미드의 탄생에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법사가 알에서 태어난 난쟁이를 발견했는데요. 마법사는 난쟁이가 욱수말의 왕이 될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욱수말 왕에게 가서 왕자를 두고 대결을 펼치게 만들죠. 첫 번째, 무거운 돌들기 대결에서 난쟁이는 가뿐하게 승리합니다. 두 번째 대결은 하루 만에 제일 높은 피라미드 만들기였는데요. 마법사의 도움으로 이 또한 쉽게 성공합니다. 이때 만든 피라미드가 바로 마법사의 피라미드입니다. 난쟁이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니 아주 재밌는 신화죠. 그리고 마지막은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는 대결이었습니다. 마법사가 난쟁이의 머리에 마법의 또띠아를 얹어준 덕분에 죽지 않고 승리해서 욱수말의 왕이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또띠아요? 또띠아요? 갑자기 귀여운. 우리 그거 있잖아. 저 그림에 나왔잖아. 우리 그림에 나온 그 위에 그게 또띠아야. 있잖아. 그게 또띠아예요? 뽀뽀이부 그림에 그게 또띠아인 거지. 그게 갑자기 스토리가 귀여운 방향으로 흘러가네. 머리에 또띠아. 이게 또띠아인 거예요. 이게 또띠아고 이게 그 왕이지. 생각도 못했어. 머리를 내려치는 거지 지금. 마법의 또띠아를 머리에 씌웠대. 이게 뭐 깜찍한 스토리야. 근데 이게. 여기는 다 그거와 연관돼 있는 거야. 또띠아. 전부. 그러니까 옥수수 뭐 그리고 여기는 아마 여기 아마 뭐 조각돼 있는 차크 조각돼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차크 조각돼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비의 신 차크.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젠 익숙하시죠? 농경생활에서 비가 중요했던 만큼 마야인들에게 차크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그런 비의 신을 숭배하는 마음을 담아 차크를 조각해서 건물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푹 들어간 눈과 불쑥 솟은 코에 귀걸이까지 꼭 닮아 있습니다. 마야의 건축물에는 이렇게 차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욱수마을에서도 차크의 흔적이 있나 한번 가보시죠. 아, 이거 좋은 구경이네. 이건 진짜로 여기는 유명한 데니까. 여기 뭐 얄짤. 와, 와 여기 형. 그게 또. 대단하다. 피라미드의 뒤편이었었고요. 이쪽이 앞이에요. 아, 복원 여기가 중, 앞이야? 복원 중이구나. 높은 곳을 봤을 때 비의 신 차크의 얼굴을 와, 그냥 형성한 거구나. 입구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저 입구 진짜 대박이다. 저게 차크의 입 모양이라는 얼굴 거죠. 네. 그 복원하면은 아 여기서 보이는구나. 차크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네. 어? 이렇게 보이네. 보인다. 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네. 이게 진짜 야 웅장하다. 저 어떻게 지웠어, 진짜? 눈하고 입이야. 아~ 이거야, 이거야? 눈, 입이야. 아, 저기 너무 궁금한데, 저기 안에. 아니, 뭐 대부분 뭐 저기 제단 같은 뭐 이런 거겠지. 대부분 피라미드가 대부분 이렇게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높이 쌓아서 신과 좀 가깝게 있고 싶은 어? 신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의식을. 의미로 이제 네. 지은 거니까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높이 짓는 거지. 응? 이게 주거용 건물이면 아마 이렇게 안 지었을 거라고. 이게 다 종교적인 거지. 저 안에 다섯 개 신전이 존재한대요. 여기 저 안에? 네. 저 높이까지 저 외벽에 돌을 그러니까 그리고 아 너무 기가 막히게 졌어. 저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로봇 얼굴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야 문명을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었다 좀 약간 그렇잖아. 로봇의 겉면 말고 속에 부속품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왜 지나가다가 발견한 사람이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랐겠지. 아, 여기 기가 막히다. 야, 여기서 나 한 장만 찍자, 우리. 네, 한 번씩 찍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찍어야겠더라, 앉아서. 저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거지. 좋습니다. 아, 승균이 형, 승균이 형님. 난 후다닥 찍어주겠네. 진짜 탐험가 같아요. 여기 한 번만. 오! 오! 위풍당당하다. 저거거든. 에이요. 오! 어우 시원해. 우르르 그 자연스러운. 오 좋네. 아 여기는 여기 너무 아 여기는 예쁘다. 진짜 광장인가? 여긴 폭탑폭 경기장입니다. 폭탑폭
폭탁폭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폭탁폭 치면 폭 들어간다고 해서 폭탁폭 뭐야? 참을 수가 없이 짜증난다. 참을 수가 없다. 아. 꼴대가 어디 있어요? 저기 동그란 거. 저기 있잖아. 나 왜 안 보지? 아 저기 있잖아. 동그란 거. 앞으로. 그 저기 원형이 지금 보존이 돼 있네. 그럼 저기도 있었던 거지 반대쪽도. 그렇지. 저 안에다가 그 폭탁폭 고음 봤잖아. 네. 그거 넣는 거지. 키프하고 어깨하고 그것만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와. 공 무게도 한 5kg 돼요, 5kg. 5kg요? 5kg 되는 거야. 아, 진짜? 그렇게 무거워. 이건 깨졌나. 경기장인데 이게 기울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신기하게 돼 있다. 기울어져 있는데? 아, 야, 봐봐. 이야. 우와.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가지고 지게차도 없고 크레인도 그래. 없고 여기가 아마 경기장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앉아서 봤을 거라고 관객들이 관객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에 있는 경기장하고 거의 그렇지. 콜로세움도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 희한하지 않아 이거? 이런 거 봐봐. 이게 희한하지. 네, 특히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도 다양한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폭탁폭은 약간 경기라기보다는 재래의식이지, 재래의식. 이긴 팀의 전사가 자기 자신을 신께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러면 제물로 바쳐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 그런 때도 그런 부족도 있었던 거지. 그런 부족도. 단순히 경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종교의식이 하는 거야. 네. 이런 거 봐봐. 이게 희한하지? 네. 너무 희한하지 않아, 이거? 이런 거? 신비한 느낌. 신비한 느낌. 네. 다 이게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은 너무 바람도 좋고, 지금 너무 좋은데? 딱. 근데 신기한 게, 그, 또니라도 이 폭탁폭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또 떨어진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교류가 그때 우리 깨진 거 맞죠? 도니나에서 맞아 깨진 거 봤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마야 문명이 수천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이러니까 도시 국가가 이 도시 국가를 침범해서 문화가 좀 섞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대부분이 이제 교류가 엄청 많았구나. 그렇지. 네.